네, 아마 빠른 타이밍에 안으로 패스를 배급하려고 했는데, 네,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뒷공간 열려 있어요. 못다가 따라가서 오히려 좋은 잡아냅니다. 역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번 역습으로 왼발 자, 크로스! 선제골 터졌습니다! 천하신축구단 줄리아노! 저희가 줄리아노 선수가 마수거리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또 브라질리언 모따의 도움을 받아서, 네, 선제골을 만들어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 모따 선수가 네. 수비를 끌어당기는 움직임을 할때 다른 동료들에게 맞습니다. 찬스가 날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줄리아노가 그 공간을 찾아 들어갔군요. 모따가 역습 과정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아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빠른 타이밍에 가운데로 쇄도하는 줄리안을 정확히 봤고요. 아하. 줄리아노 선수가 떠먹여준 밥을 제대로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리아노까지도 마수거리 득점에 성공하는 천안시 축구단 이제 브라질리언 트리오 모두 데뷔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득점하자마자 또 브라질리언 트리오가 모여가지고 쉽사리 이 승리를 내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박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좋아요. 들어갔어요. 박스 안쪽 왼발! 한골더 달아납니다. 천하시민 축구단의 윤영호입니다. 역시 윤영호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완벽히 윤영호를 보고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됐고요. 버스트 터치, 완벽한 터치 한 방으로 완벽하게 슛을 만들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윤영호가 또 하트를 보내주고 있는데, 원정 팬들은 아하. 얼마나 윤영호 선수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여기서 오른발로 정확하게 왼쪽을 배달했고, 여기서 터치 하나로 그냥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버렸죠. 그렇군요. 역시 윤영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유 있는 세리머니. 이 웃음에서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는 거를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영호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까지 전환. 벗겨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옵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열렸어요!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한골 따라 붙습니다. 코리안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득점. 야, 이게 가슴으로 공을 받아두고 하프 발리였나요? 와, 지금 순간적으로 수비를 완벽하게 떨쳐내면서 네, 역시 한국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 선수가 빠른 시간 안에 만회골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오프사이드 라인 완벽히 뚫었고요. 오른 가슴으로 잡아준 뒤에 넘어지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오른발로 만회골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유동규의 완벽한 마무리를 통해서 한골 따라붙는 시흥시민 역시나 저력이 있는 팀이란 걸